자, 45번을 보시겠습니다. 서미스터 온도계를 묻고 있죠. 서미스터 온도계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. 좀 작은 편이죠? 소형, 맞습니다. 응답 빠릅니다. 응답성이 좋다는 얘기죠. 자, 두 번째, 저항 온도 개수가 금속에 비해서 매우 작댔습니다. 작습니까? 큽니다. 서미스터 온도계 특징 중 하나가 저항 온도 개수가 금속에 비해서 매우 커요. 네, 잘못됐죠? 잘못된 거니까 정답이죠. 세 번째, 흡습 등에서 열화되기 쉬워요. 조심해야 돼요. 네 번째, 전기 저항체 온도계가 되겠습니다. 자, 46번 보겠습니다. 다음 유량계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적은 게, 가장 작은 게 있어요. 바로 전자식 유량계입니다. 전자식으로 하면은 압력 손실을 뭐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얘는 시간, 지연 시간 없어요. 지연 시간이 없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? 응답성이 좋다는 얘기죠. 응답성이 우수하구나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정도도 좋습니다. 정도 얼마? 1% 정도예요. 예, 그런데 고성능 증폭기가 필요합니다. 전자식을 하다 보니까 고성능 증폭기를 필요로 합니다. 전자식이니까 전도성이 있어야 돼요. 전도성 액체, 도전성 유체라고도 하죠. 예, 하나에서 사용이 된다. 그러니까 전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유체 밀도 점성 영향 받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고점도 고밀도 점도가 뭐 되게 높다든지 밀도가 높다든지 이러한 유체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다.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식 유량계입니다. 자, 여기서는 압력 손실 가장 작다. 알겠습니다. 바로 보다 전자식 유량계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47번을 보시겠습니다. 다음 중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, 흡착제로 쓰이는 것은 뭐가 있냐? 활성탄이죠. 그래서 활성탄, 실리카겔, 그 다음에 활성, 알루미나, 이런 것들이 바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흡착제로 쓰여지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겠어요. 자, 다음은 48번을 보시겠습니다. 다음 중에서 상온, 상압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기체는 딱 보면은 공기, 메탄, CH4, 수소, H2, 이산화탄소, CO2. 자,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? O2? N2. 이게 이제 훨씬 많죠? 79%. 자, 그래가지고 대략 보면은 분자량이 한 28.85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메탄은 얼마예요? 분자량이 12 더하기 4, 16이다. 얘는 1 곱하기 2다. 얘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다. 그러면 44가 되는 거죠. 12. 16 곱하기 32. 예. 도하니까 44 맞죠? 자,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자는 가장 작은 거 있죠? 예, 수소. 얘가 상온, 상압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기체다라는 얘기입니다.